둥지를 옮긴 후에 발표하는 첫 앨범이에요. 네. 아무래도 함께 이제 또 둥지를 네. 네. 함께 했던 우리 네. 박진영 씨나 네. 아니면 우리 원더걸스 멤버들이나 네. 연락을 좀 했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네. 것 같아요. 아니 그러니까 너무 고맙게도 멤버들이 다 연락이 와서 응원한다고. 어머! 그러니까 막 티저 보고 아, 너무 예쁘다고 아~ 진짜 선미 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고 또 이제 유빈 언니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거 되게 하고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다. 지금처럼 그러니까 몸을 건강히 챙기라고 걱정을 많이 해주고 그렇지 부러질 것 같으니까는 네, 또 소희도 이제 제가 보여줬어요. 이제 안무랑 음악이랑 같이. 네네네. 근데 너무 멋있다고 그러는 거예요. 소희 씨가. 네 소희 소희가 원래 그런 말을 잘 안 해요. 그래요. 네, 약간 되게 관적인데 냉소적이면서 그죠? 네네네. 근데도 되게 좋다고 칭찬을 그렇게 좋아하죠. 아끼지 않았네요. 근데 또 모르죠 여기 친해서 네, 그냥 안 좋다고 할 수 없으니까. 아니에요 그래도 네. 거짓말은 안 하니까. 네. 예. 아니 그러면 우리 PD님은 뭐래요 박진영 씨? 아 박진영 PD님이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연락을 드렸어요. 제가 얼마 전에 연락을 드렸는데 왜 벌써 방 터졌어? 너 언제 나오니? 이러시는 거예요. 기다리시고 계셨네. 앨범 준비 잘 돼가고 있어? 이렇게 되게 막 걱정해주시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파티피플 요즘 하시잖아요, 피디님. 네, 박진영 피디님이 너 우리 프로그램 섭외 들어왔니? 이러시는 거예요. 욕심난가 봐요. 제가 약간 얘기 중이라고는 들었다고. 근데 박진영 피디님이 알았어. 나 오늘 녹화니까 우리 제작진들이랑 빨리 얘기해볼게. 막 이렇게 되게 신경 써주시고. 네. 다들 이렇게 뭔가 둥지를 떠났는데도 서로 다른 곳에 있어도 되게 막 패밀리죠 아직도. 네, 이렇게 막 응원해주니까 그럼요. 고맙죠 진짜. 진짜 우리 선미 씨가 아기 때부터 같이 이렇게 그쵸? 이어져 온 인연 네. 아니에요. 네. 14살 때부터. 그러니까요. 네.